구독과 좋아요를 위하여. 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바로 제가 조만간에 운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만.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지금 제 체중이 110kg가 나갑니다. 자, 저의 몸무게를 일단 재보겠습니다. 키 185에 지금 몇 킬로인지는 뭐고 이름 많이 나가나. 키 185에 110.80. 비만 때문에 배둘레가 지금 장난 아니고요. 아, 이거 한번 따로 빼고 보시자고. 이 지금 나 큰일 났습니다. 혈압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단수치, 요산수치 모든 게 다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85kg까지 감량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도 1시간 걸었습니다. 또 출근 전에 1시간 걸었는데 너무 빡시네. 대리만 주면 된다. 아씨, 맛있겠다. 말무라 대리다. 간다. 오늘로부터 6일차. 내일 체중 잴 거예요. 그전에는 체중은 안 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러닝머신에서 출근 전에 공복에 1시간 걷도록 할게요. 운동 끝났으니 출근 전에 조금 누웠다 가야 되겠다. 아, 지금 일어났는데 오늘 마지막 운동 날이네요. 일주일차 그만 빨고. 일주일차 마지막 운동 날 그만 빨아라. 일주일차 마지막 운동 날인데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았으면 오늘은 안 가겠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쉬어야 되겠어. 잠이 안 깼어요 아직. 일주일 제 마지막 러닝 머신. 어지럽다 어지러워. 정신이 혼미한데. 이거 뭐 내가 뭐 병원 가봐야 된다 이제. 어지러운데. 와, 1분만 쉬다가 체중 재겠습니다. 야, 체중 잴 때 증인 받아. 대리님 빨리 그 체중 재시러 가시죠 빨리. 대리님 가시죠 빨리. 어? 체중 재시러 가시죠. 체중. 아, 그래 진짜. 예. 아, 진짜 어지럽다. 빨리 가자. 네. 아, 여기 있어요 왼쪽에. 아, 신발 벗고 자야 되나? 네, 당연히 신발 벗고 자야죠. 아, 잠깐 잤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111kg에서 아 잠깐만. 111kg에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몸무게를 공개하겠습니다. 오! 103kg. 저의 운동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식단에 공복에 출근 전에 1시간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 1시간 정도 개인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체지방이 다 빠졌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수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2주차 때부터 조금 더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지켜보고 있다. 제가 95kg가 되는 순간부터 조금 이제 몸에서 익숙해질 때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운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공복에 한 시간 딱 한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한 시간만 합시다. 같이 하는 겁니다. 댓글에 혹시나 뭐 한 시간씩 하고 운동하고 이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댓글에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단 공개는 일단 제가 뭐 별거 아니거든요. 식단은 제가 다음 주 2주차 때 제가 정리해서 공개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부터 제가 준비한 티가 있습니다. 2주차 때부터는 이 티를 입고 자 그러면 옷을 좀 입어볼게요. 하나 둘 셋. 바로 입어지노 옷이. 오라모토 마드하네.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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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늘었네, 부모님. 자, 황대리의 비만 탈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주차 때 뵙겠습니다. 빵! 백상캐.